오케이, 자 시작해볼까? Yeah.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Come on! 자, 여러분 그렇게 민규형 기다리고 기다리던 고잉 잡지 아닌가요? 네, 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네. 고잉 잡지 시즌2가 돌아왔습니다. 아! 와! 오, 역시 스티커 한강 스티커 프레쉬 필수라고. 프레쉬 필수? 어, 프레쉬 필수.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했던 뭐랄까 고잉 컨텐츠를 주제로 네. 한 사람도 하나씩을 담당을 해서 그쵸. 촬영을 할 거예요. 아. 이야. 저번보다 조금 더 체계적인 뭐냐 지금까지 고잉에서 다뤘던 컨텐츠 나도 지금 그 생각 약간 좀 있어. 주제로 캐릭터에 맞게 옷을 입고 그거에 맞춰서 상황 연출을 해서 사진을 찍는 오늘 촬영의 모토는 그걸로 가죠. 좋으니까 한 번 더. 이건 아예 없는 걸로. 그쵸? 좋으니까 좋으면, 됐어. 좋으니까 됐어. 좋으면 됐는데? 좋으면 됐어. 좋아, 좋아, 좋아. 자, 오프닝 이 정도 카트 따고 가시죠. 넘어가시죠. 카메라 누가 먼저 찍어? 정한이 형. 보물섬. 푸쉬부터 갈까? 네. 보물섬 고고고. 야 정한이 형 좋다. 아 너무 형 야,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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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왔어 나왔어 야 두근 이렇게 나왔어 야 두근 이렇게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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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거야 오버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기분이 너무 좋아 보였어. 야 좋다 오늘 퇴근 빨리 하겠다. 이런 게 너무 형 나는 이게 앵글을 벗어난 이 멋도 있는 것 같아. 깜짝 놀랐어. 야 하나 몇 개만 두 개만 더 두 개만 더 찍으면 될 것 같은데. 야 얘들아 영상 찍게 좀 나와봐. 아 좋다. 야 그럼 우리 리액션을 저쪽 가서 할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리액션이 적어지는. 야 좋다. 야 진우야 최고다. 야 하다가 지도를 앞에 보여줘. 지도의 앞을? 어 그렇지. 빰빠밤빰 빰빠밤 빰빠밤빰 빰빠밤빰빰 이런 그지 같은 섬에 혼자 버릇이다니. 앞에 뭐 카메라 뭐 있어? 옛날에 영화 민규 형이 사진을 잘 찍어. 사진이 좋아. 잘 찍네. 잘 나오네. 아 이번에 DJ가 없으니까 좀 아쉽네. 노래 한번 틀어줘. 노래 좀 틀까? 약간 뮤직이 노래도... 있어야지. 그렇지, 노래가 있어야지. 이게 사진 찍을 때 자연스러운 바이브가 나온단 말이야. 형 이 노래에 맞춰서 춤춰. 슈가러쉬. 좋아 좋아 좋아. 끝내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나왔다 왔어. 좋습니다 좋습니다. 첫 장은 나왔겠지? 어 이쁜 거 많이 나왔어. 좋아 좋아 진짜 좋았어. 넘어갈까요? 안녕하세요 고잉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잉 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What's in my pocket? What's in my pocket? What's in my pocket을 찍으러 왔습니다. 제 주머니에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정말 평상시에 세븐틴이 애정하는 아이템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잉 구독자 여러분 세븐틴 정한입니다. 제 주머니에 뭐가 있을까요? 제 주머니엔 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빠 피어로인 만큼 우리 캐럿들에게 에너지를 줄 수 있게 저는 주머니에 밥을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필요하신 배고픈 우리 캐럿들 언제든 말하면 제가 김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풀샷부터 할게. 약간 좀 그냥 위트 있게 약간 모내기 하는 것도 해도 될 것 같고 하나 쳐봐요 그냥. 오케이. 질문 줘봐 그냥. 그거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아 그렇지. 오 좋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야. 아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나왔다. 좋은데? 우리 리액션 멤버들 어디 갔지? 기분 좋게. 누구세요? 저 영상 제작발 놀이날 MC 아니에요? 한산도요? 쌀을 먹어 그냥. 좋아. 어 그런 이런 거 너무 좋다. 자연스러워. 저런 웃음 좋다. 웃는 거.
밑에로. 됐다. 된 거 같은데? 됐어?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뭐야, 쓸만한 거 있어? 아, 야, 쓸만한 거 너무 잘 나와. 너무 좋았어, 진짜 좋았어. 너무 길어요, 작가님. 어. 그러니까 짧게 이미, 됐어, 지금. 이미 초반 한 20분에서 끝났어. 너무 잘 나와. 너무 잘하고 있어. 오케이, 수고해, 진짜로. 안녕하세요, 고잉 세븐틴 구독자 여러분. 전 본원이고 오늘 이렇게 워치 마이 포켓을 찍으러 왔습니다. 지금 꺼내. 아, 네, 이건 몽키 스패너고요. 평소에 뭘 조였다 풀었다 해야 될지 몰라서 불시에 갖고 다닙니다. 아까 역할 받은 사람 중에 리액션 하는 사람 누구지? 이거 리액션 하는 사람? 나야. 호시형이랑 너지? 응. 텐션 올리는 사람? 응. 어떻게 해야 돼? 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냥 올려봐. 뭘 하든. 응? 뭘 하든? 자, 여러분 제가 분위기를 올리기 위해서 오케이! 이 마카롱 한 입 없애는 방법. 마카롱을 없앤다고요? 네. 마카롱을 한번 없애볼게요. 설마 마술 아니에요? 마술? 아니 되게 시커기래요. 호기름이 있어야 돼요? 시와 시커기래요. 아니 마카롱이 어떻게 한 바퀴 안에 없어지지? 마카롱이? 잘 보세요. 네. 마카롱 어디 갔어요? 이것도 잠깐만요. 토끼 많이 커지셨네. 잠깐만요. 하나만 더 할 수 있을까요? 하나 네, 바로 하나 더.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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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정한 PD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아, 저희가 또 오늘 고잉 댓글 읽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전원우 일기편. 네. 전원우 일기편. 네, 전원우 일기편. 전원우 일기가 최근 본 고잉 중에 제일 재밌는 편 같은. 뭐지? 딱히 부금도 없고 효과음도 없고 대본도 없고 애들 정신머리도 없는데 너무 재밌어. 내 취향이야. 아, 이 댓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네요. 네. 재밌네요. 이게 맞아. 이게 되게 좋은 칭찬 같지만은 뭐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냥 진짜 13명이 하드 캐리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대본도 없고. 저도 전날 사실 의상 시험 받을 때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외계인. 그렇죠. 아, 이거 뭐 해야 되는지 좀 많이 생각했어요. 뭐냐, 9분 37초에 장생. 장생 뭐야? 뭐 장수풍뎅이 같이 생겼어. 네. 이렇게 써있는데. 한번 볼게요. 뭐 어떻게 생겼길래? 아, 홍주셨다. 아니, 장수풍뎅이처럼 나왔네. 아, 진짜 장수풍뎅이처럼 나왔네. 네, 되게 장수풍뎅이처럼 나왔네. 도생. 아, 나 아까부터 이 댓글이 너무 궁금했어. 장생. 사실 뭐가 장수풍뎅이처럼 생겼다는 건데. 아, 자, 좋습니다. 와, 열심히. 자, 무순간의 전생연분 댓글이. 화관 주접이 궁금한데 이거 천생 아 아까 그 뒤에 화관 네. 천생 리더 최 종리 사랑해요 최승철 하늘에서 천사가 없어졌다는데 여기 있네 윤천사 얼굴 보아 예쁜 너 너만 잘 봐나 젠젠젠 젠 아 젠틀 슈하다 이거 젠젠젠 젠틀 슈하다 젠틀 슈하다 아세요? 몰라 에디터님 아시죠? 젠젠젠 에디터님이 네. 알아주셔야죠 저는 아는데 젠틀맨이다 네. 젠틀맨이다 네 승철이까지 해서 시즌2 보고 싶어요. 선택 못 받아서 삐지는 승철이 너무 기대됩니다. 그게 이게 방송에는 삐지는 것처럼 담겨지지만 실제로 기분이 상해해가지고 그걸 달래주느라 눈치 보느라 되게 불편해져요. 그럼 에스쿱스한테 영상 편지 한번. 네, 쿱스 형. 선택 안 해줬다고 삐질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전생연분2가 안 나오고 있어. 할 수 있으면 올해 아니면 내년에 꼭 전생연분 한번 하자고. 네, 옆에 두 분도 그냥 영상 편지 부탁. 네, 영상 편지 한번 하세요. 쿠평한테요? 네. 네. 그 조상이 삐져. 오. 네, 재밌게 찍자. 근데 뭐 가끔씩 삐져도 귀여우니까 팬들도 좋아할 거니까 적당히 삐져도 돼요. 네. 쿠션 하나, 둘, 셋, 파티. 자, 기습 돌라에 한번 갈게요. 아, 기습 돌라 이번 최근에 했던 거죠. 버논이 야옹이랑 노는데요라고 하는데. 네. 야옹이랑 노는 직캠 저한테 있는데. 아, 그런가요? 네. 제가 따로 올려드릴까요? 제가 기회가 되면 한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버스에 올리셨죠? 지금 위버스에요? 네. 그럴까요? 네, 캐럿들이 어리둥절할 수 있게. 이때 올렸구나 하시겠죠? 그렇죠. 그게 나오게 되네요.
자, 다음 거 볼까요? 네, 이게 좀 늘어지고 있어서 조금 텐션 업해가지고. 네, 텐션 업! 활기차게 이제 재밌는 거 두 개 정도, 두 세 개 정도 하고서 끝내는 걸로 합시다. 우후! 자, 마지막 레전드 한번 읽어볼게요. 안다운 몰라표 볼게요. 안다운 아. 네. 욕쟁이 윤정한 부분이 압도적으로 제일 많이 본 부분이네. 그게 진짜 보면은 그래프가 압도적으로 거기를 실제로 진짜 다는 그 지인분들이 많이 실제로 어떤 단어를 썼냐. 그 정말 많이 궁금해하세요, 에디슨님. 혹시 어떤 단어 쓴지 아세요? 야, 이 얘네가 알아서 해? 잠깐만. 여기서도 안 나오겠네요. 여기서도 안 나오겠네요. 삐! 해. 불면제로. 부승관이 제일 비정상인 줄 알았지만 제일 정상인 그룹. 이게 세븐틴입니다, 여러분. 이게 세븐틴입니다. 아니야? 모르겠어. 그럼 누가 정상이야? 난 네오 정상 같아. 어? 야, 형 원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야, 나 같은 내가 나는 정상으로 웃기네. 이거 형은 비정상으로 고리를 때리는 사람이야. 형 정상이라 생각해? 완전 넌 완전 평범한. 어? 진짜 이게 더 어이없어. 너 신기방기 뿡뿡방기 이거 모르겠어? 다 서로가 비정상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고잉 댓글 읽기 해봤어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너무 재밌고, 그리고 사실 그 재밌다고 얘기하는 편이 몇 편 있는데 저랑 명호는 아쉽게 참여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2 기대하겠습니다. 이제 2 나올 때 어떤 재밌는 이야기 있는지 우리도 굉장히 기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버너 씨도 재밌었죠?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진짜 마지막으로 네, 캐럿들은 그 이제 세븐틴에게 무엇인가 오자 토크 한 명씩. 세븐틴은 캐럿들에게 무엇인가? 네. 세븐틴이? 아, 캐럿들은 이제 캐럿들은 세븐틴에게 캐럿들이 세븐틴에게 다 오자 토크? 아, 그럼 순간 씨 순간 부터 없으면 안 돼. 아, 없으면 안 돼. 그런 식으로? 존재 이유. 존재 이유. 그러면 조금 사신 가지고 나만 바라봐. 좋다. 나만 바라봐까지 이제 오늘 이렇게 고잉 댓글 읽기 콘텐츠를 해봤고요. 댓글 읽기 컨텐츠 보시면서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 민규야, 아까 정한이 웃는 거 잘 나왔더라. 다 웃는 게 예쁜 거 같아. 걔 약간 좀 재밌게 찍는 게 재밌는 거 같아. 부족! 잘 나와야 될 텐데? 승아, 너가 예능을 찍는다고 생각하면서 찍어. 그래야겠다. 그래야지 부족으로 약간 컨셉이 보일 거. 너 웃는 거 있잖아. 야. 아, 근데 그런 거 지금 또 하라고 하면 안 되는데 그게. 아니 왜 표정이다? 나 언제부터 이랬어? 도대체 너무 오버하시는 제가 그런 경우에 말씀하시고 그래 지금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케이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사진이다 보니까 승아 씨 포즈 취해 주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부족 오락관. 아 아쉬워요. 아, 이게 말하면서 하니까 이게 표정이. 저 좀만 더 들어주세요. 오 이런 거 너무 좋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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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아 그리고 TV를 뚫고 너무 나와 좋다. 만친남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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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이거 좋아 그때 거기서 카메라만 슬쩍 그렇지. 좋은데? 역시 1타 강사. 아 승아 좋다. 야 귀엽다 귀엽다. 귀여워. 좋다 좋다 귀엽다 귀엽다 그렇지, 그렇지. 좋다 귀엽다 뿌옇다. 눌러 그냥 눌러 하나 둘 셋 꾹. 잠깐 진짜 귀여워. 너무 좋아요. 전에 네, 오늘 이렇게 마침맛 포켓을 찍게 되었는데요. 아, 정말 요즘 제일 핫한 콘텐츠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설레고 제가 주머니에 항상 뭘 담고 있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슬링랩을 되게 좋아해가지고 항상 포켓에 슬링랩을 좀 들고 다니거든요. 좀 급한 끼니를 좀 이렇게 처리해야 할 때, 식당 가서 먹기는 시간이 좀 빠듯하고 좀 헤비하고 할 때 포켓에서 슬링랩을 꺼내가지고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강요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네, 얼른 빨리 먹고 싶으니까 마침 포켓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유용한 걸로 들고 올게요. 안녕.
어, T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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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K. 어, TK. 오, 잘한다. 어, 좋아, 좋아. 야, 이 정도면 그냥 장기를 찾았었네. 아, 좋다. 굿, 굿, 굿. 야, 좋다. 그냥 좀 더 동작을 좀 더 벌려줘. 그렇지. 아, 좋다. 좋다. 야, 나는 아~ 모습 좋다. 나는 모습 좋다. 어, 좋다. 좋아, 좋아. 야, 저런 의외성 자세. 카메라, 이제 카메라 얼굴 좀 보이게 하자. 도경아, 그 오른발을 벽에 올려봐. 그렇지. 좋다. 오, 야, 오~ 좋다. 오, 좋다, 좋다. 섹시해, 섹시해, 섹시해. 아, 힘들어. 도겸아, 그 체의 끝을 이마에다 갖다 대고 고민하는 느낌으로. 그렇지, 좋다. 아, 좋다. 좋다. 이거 약간 유니콘인데, 유니콘? 유니콘. 야, 유니콘이다. 야, 유니콘. 형, 그리고 속옷을 북 대신 내 몸이 속옷. 내 몸이 속옷. 내 몸이 속옷인 거야, 그냥. 좋다. 오, 야 잠깐만, 야, 야 진짜 예술이다. 야 진짜 예술이다. 뭐가 예술이야? 완전 예술이야. 귀엽다. 카메라. 귀엽다, 귀엽다. 오, 호시야 좋다. 어, 좋아, 좋아, 나이스. 좋아. 이거 하면 입에 깨물어 볼게. 야, 호시야 아이디어 좋다.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아, 좋다, 좋다. 귀엽다. 됐죠? 넘어가요. 안녕하세요, 고잉 독자 여러분. 세븐틴의 도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의 그 주머니에 있는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보여드리러 왔는데요. 제 주머니에는 바로 이게 있습니다. 짠! 제가 굉장히 평상시에 자주 갖고 다니는 애장품인데요. 리듬 타고 싶을 때, 그럴 때 그냥 이러면서 좀 갖고 노는 편이어서 네, 이거를 보여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쪽 들어가는 거야, 천천히. 맛본다, 숟가락을 맛을 본다. 된장찌개 끓일 것 같다, 좋다. 그날 된장찌개 맛이 없나 봐. 전원근에 힘을 준다. 좋았다. 야, 나는 왜 좋다, 좋다 아무도 안 해주냐? 좋다,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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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이다. 좋다. 야, 지금 모습 좋다. 야, 좋아. 그거 저거 저거. 좋다, 좋아. 저거, 저거. 야, 이거다. 예민미, 예민미. 예민미. 메이크업 찍은 너무 깨끗하지 않아? 좀 그 당근처럼 좀 묻었으면 더 좋은데. 얼굴에 당근 좀 묻혀주실래요, 아, 그러면? 좀 묻혀주면 좋은데. 난 아니다. 내가 한 거 아니야. 안 돼, 안 돼. 이리 와. 해, 해, 괜찮아, 괜찮아. 네. 조금 자연스럽게. 오. 예뻐.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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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 커, 커, 커.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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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야, 그치. 그치. 됐어, 됐어. 이거 귀여워, 형. 이거 진짜 귀여워. 좋다, 좋다. 현정이 장독대 뒤에 들어가서 올라오면서 짠! 이거 한번 해줘. 짠! 좋아, 좋아. 우와! 좋아, 좋아.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쑥 들어가. 아예 들어가, 아예. 잠깐만, 저거. 저 8월의 크리스마스에 그 장독대 그 게임 아니야?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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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다. 야, 좋다. 좋다. 야, 진짜 좋아. 좋아. 너무 귀엽다, 너무 귀엽다. 괜찮아, 컵스는 다 나왔어? 나왔어, 나왔어. 네, 안녕하세요, 고잉 독자 여러분. 네, 세븐틴 에스쿱스입니다. 아, What's my pocket? 저는 제 애장품. 아, 제가 진짜 안 보여드리는 건데, 제가 주머니에 항상 들고 다니는 이 빗자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참 유용하게 쓰이고 있어요. 저희 멤버가 또 많잖아요. 13명이 또 머문 자리가 좀 더럽기 때문에 제가 항상 리더로서 이 주머니에 넣어 다니면서 쓱싹쓱싹 아름다운 사람 머문 자리도 아름답다고 제가 머문 자리에 치우고 다닙니다. 이 애장품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건데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퇴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저희 지금 진행 시간이 10분 늦어지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난 상황이에요. 최대한 지금. 저희가 이게 느낌이 좋다고 자꾸 가는 게 있는데 느낌이 좋으면 그냥 컨펌이 되면 바로 오케이를 해줘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오케이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바로 이번에 나왔을 때 진짜 나왔다. 네. 가자. 가자 가자. 야 명호야, 최대한 빨리 귀여운 척을 해. 야, 알겠어. 좋다. 아 좋다 좋다. 밝게 귀엽게. 야, 귀엽다. 오, 귀엽다. 그렇지. 나왔어. 발 높이 들어봐. 이 발 높이 들어봐. 어? 이 발 높이. 좋아 좋아. 지금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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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어 좋다 그렇지. 좋다. 야 나왔다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나왔다. 이거 세 컷만 더 가자 세 컷. 너무 짧은데. 승관아 잠깐만 와봐. 어 형 갈게. 여기서 얼굴만 이렇게 대면 돼. 난 내가 너한테 뭐라 하는 느낌. 좋다 좋다. 야 바나나 산입해. 그리고 먹은 다음에 껍질로 바닥에 놓고 미끄러지는 척. 그렇지. 넘어가 넘어져 이제 뒤로. 그렇지. 손 위로 손 위로. 그렇지. 그렇지. 찍어 아 진짜 나왔다. 야 이거 마지막 사진 진짜 좋다. 야 명아 진짜 나왔는데. 자 세 컷 찍고 마무리할게요. 3 2 1 끝. 예. 아 좋아 좋아. 야 다 잘 나왔어 진짜. 잘 나왔어. 안녕하세요 세븐틴 독자 여러분, 저는 DS입니다. 네, 제 주머니에 꽃이에요. 이 꽃은 주머니에 놓으면 늘 봄이와 함께 있는 기분 듭니다. 주머니 만질 때마다 봄이구나 봄이구나 이렇게 스스로 감성을 느낍니다. 어떻게 여러분도 저를 보면 봄이 느끼지 않아요? 원우 형 가운데 한번 일단 서줄래? 가운데? 그 다음에 명호야 너도 들어가 그냥. 양쪽에 둘둘 서가지고 싸워? 오케이 지금 느낌 좋아? 됐어. 나가셔도 됩니다 이제.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좋은 작가님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실력자시네요. 충분히 주죠. 저 상인 페이는 나중에 밥으로 하나 사드릴게요. 밥을 잘 먹어주잖아. 너가 바쁘다며. 그러긴 너가 한데. 너가 약속 있다며. 그러긴 합니다. 좋아요. 김민규 씨. 좋아요. 조용히 하라고요. 더 화내 더. 조용히 해. 그렇지. 좋다 좋다. 이 자식아. 좋아 좋다. 리도겸. 그렇지. 진행해줘. 진행해줘. 그리고 논리가 있어도 논리가 있어도 있는 게 아니다. 안경하면 딱 이런 거 해주고 컨셉 논리나의 컨셉. 논리가 있어도 논리적인 그런 느낌 좋아. 그렇지 그렇지. 이거 너무 꾸러기 탄 생각 아닌가요?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 그렇지. 지금 우리 고칠 열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타자로 뭐 치는 줄 알아? 몰라. 이승민 김민규 전원도 방어하고 있어. 이승민 김민규. 그 타자기로 형 원발 남았다 포즈 한번 해주세요. 원발 원발 남. 어 좋아요. 원발 남았다 나. 원발 원발 남았다. 괜찮죠? 어때요? 오케이. 예스. 네 안녕하세요 고잉 독자 여러분. 저는 세븐틴 원우입니다. 오늘은 제 주머니를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제 주머니에는 과연 뭐가 있을까요? 제가 원래 평소에 잘 안 들고 다니는데 오늘 특별히 비둘기를 준비했습니다. 다음 누구예요? 자 저희 10분간 낮잠 타임. 애기들 낮잠 타야 돼요. 추워. 민규나. 응? 지금부터 눈을 뜨면 안 돼. 그게 여기의 룰이야. 응. 눈을 뜨면 뺨을 맞을 거야. 그러니까 눈 잘 뜨지 말고. 응. 잠깐만. 안녕. 어쩌라고? 저쩌라고. 형 오랜만입니다. 요즘에 또 그런
그 SNS상에서 그런 게 또 유행한다고 하더라고. 뭐가? 우리가 이제 숙소에서 같이 사는데 갑자기 내가 바퀴벌레가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어? 그게 유행을 한다고? 너 지금 그러니까... 네가 지어내고 있지? 아니 아니 형이란 건 알면 죽이진 않을 것 같아. 막 밥풀도 주고 키워줄 거야? 그 키우면 나름 귀엽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3일 뒤에 일어났더니 300마리 알까가지고 와 이상할 거야. 그럼 나는 아, 나 놓고 가는 거야? 어 고소. 6일 뒤면 1200마리 와 나 진짜 아예 그 굴을 벗어날 거야. 어제가 아니고 어제도 비 많이 왔잖아. 오늘도 비 오고. 왜? 기분이 안 좋아? 비 오는 걸 보면 기분이 어때? 약간 꿀꿀하긴 해. 나 어제 비 왔을 때 좀 꿀꿀했어. 왜 있어? 아니 그랬어. 그러다 자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꿀꿀하다 이제 잠들었지. 6년 전 애기 민규 사진 올라가고 기분이 그치, 어땠어? 그 진짜 지워. 진짜 짜증나. 진짜 지금이라도 지워? 왜 이미 다 근데 다 봤잖아. 어쩌라고. 눈 뜨면 안 되는데 뺨나잖아. 눈 안 뜨. 우리 연습생 때 얘기 하나만 해줘. 우리 연습생 때 연습생 때? 약간 그 진짜 그 느낌이야. 살에서 너무 자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드는 느낌. 진짜 짜증나. 노래 불러줘. 행복해 너를 보고 있는 날 보고 같이 웃는 내 모습에 모든 게 의미하니까 생각해. 이거 무슨 노래인지 알아? 형 노래. 그러니까 제목 알아? 몰라. 안 떴어. 뭐야 제목? 드림. 아 맞아 맞아 맞아. 일본 버전도 있지. 그치 그치. 일본어로 버전 불러줘. 눈 뜨면 안 눈 뜨면. 내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까? 재미없으면 어떻게 할 거야? 알았어 감사해. 아 비가 한 시간 동안 내리면? 어렵네. 뭐야? 투정 60분? 자자. 재밌는 얘기 해줄게. 뭔데? 딸기가 직장을 잃으면? 왜 그렇게 웃어? 갑자기 딸기가 직장에 가는 상상을 했어. 가다 잃었어. 잃었어? 어, 직장을 잃었어. 나 이런 거 진짜 못해. 넌센스. 뭔데? 딸기 싫어. 혹시 시럽이라는 단어는 아니? 시럽 알지? 시럽? 시럽 시럽? 아니 혹시 진짜 시럽의 단어를 알지? 시럽? 혹시나 해가지고 시럽? 어 시럽. 아 나 그 먹는 시럽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게 반응이 안 나와서 혹시 시럽을 모르나? 아니 아니야 반응했어. 약간 조용히 웃었었어. A 젖소랑 B 젖소가 싸움을 했는데 B 젖소가 이겼다. 왜 그러게? A 젖소가 에이 젖소 이래서 맞았어. 맞아? 맞춘 사람 처음이야. 근데 그때 이제 B 젖소가 뭐라고 했대? 난 삐졌어. 맞았어. 맞아? 젖소가 있구나. 그럼 내가 다른 거 하나 더 얘기해줘도 돼? 응. 못 싸운다고 해놓고 싸운 것은? 못 맞았어. 너무 잘 맞죠? 못 싸운다고 했잖아. 고마워. 못 싸워야지. 나 인터뷰 잘하지? 잘하네.
조금 요건하니 괜찮네 이거. 한번 유튜브 따로 빼 콘텐츠 고인 거 이거 싹 이렇게 날로 스틸해가지고 저기 윤정 한 잔. 윤정 한 잔. 잘 자. 오케이. 오야스미. 오야스미 가사. 자자. 그래. 잘 자. 네 사랑해. 나도. 잘 꿈꿔. 영주. 잘 자. 꿈 꾸고. 사랑해. 나도. 꿈에서 봐.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아. 다음에 또 만나요. 우리 모두 슬퍼 말아요. 다음이 더 기대되는 코인 세븐틴. 근데 오늘따라 비럴스 및 민규 같아요. 비럴스 그만 왔다. 아 감사합니다. 그만 왔다. 뭐예요? 아, 이거 안 꺼내주는 거야? 축하합니다. 아니, 이거 꺼내주는 거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민규의 생일 축하합니다. 초는 어딨어? 초는 어딨어? 풍경이는 생일 되세요인데 의상이 그거야, 돌라이. 와, 대박이다, 이거. 현장 스틸. 야, 도겸아, 빨리 지금 스틸을 찍어야 되는 거야. 현장 스틸. 현장 스틸. 도겸아, 현장 스틸. 빨리 케이크 스틸 해야지. 케이크 스틸.